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나라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말 못했던 오프 더 레코드들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 되게 떨리네요. 네. 지금 배경도 굉장히 그 진지한 색깔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터놓고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떨립니다. 네. 첫 번째. 나라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또 이렇게 누굴 만나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힘들지 않냐?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방송을 하면서 혹은 이렇게 버추얼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사실 크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요. 뭐 워낙에 다들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로 다들 사이가 너무 다들 좋아요. 정말 다들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사람 스트레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힘들지는 않은데 하나를 굳이 꼽는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빅골 광주여행 이제 어플리케이션 촬영을 이제 할 때 그때가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틀고 막 이렇게 막 촬영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에어컨도 틀고 막 이렇게 전력 소모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장비들이 되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첫 촬영 때. 그래서 진짜 막 저희 TA님도 막 소환하고 막 엄청 막 정말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저희가 장비 세팅하고 막 나라도 여러 컷 다시 찍고를 되게 많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또 그런 콘텐츠의 어플리케이션이 다들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첫 촬영 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다시 한번 한다면 아마 다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그래도 결과물이 뿅하고 나왔을 때는 정말 너무 잘 나와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보람찬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나라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을 때. 이거는 사실 뭐 너무 많아요. 나라 뭐 평소에 이렇게 막 그 게임하고 뭐 저챗 할 때도 막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나라가 막 카레를 웃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디콘토님이랑 콜라보 방송 경험한 것도 정말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작업한 것도 그렇고 다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나라는 파마첵스 먹방 방송하던 날이 정말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날 굉장히 그 저희 스튜디오가 정말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봉개님 막 전 구워주시고 막 라면 해주시고 막 먹여주시고 막 완전 장난 아닌 어떤 그런 풍악을 올려라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 함께 잔치집 분위기로 파티타임 분위기로 뭐 재미있게 쿡방도 하고 뭐 회식 겸 해서 다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방송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가장 재미있었던 게임. 네. 나라가 항상 그 심즈를 원하고 있지만 심즈를 사실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이제 골라주시는 게임을 주로 했는데 그 중에서 꼽자면 나라는 폴가이즈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다기보다 되게 애증의 게임이에요. 저희 채널 목록도 보시면 폴가이즈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거는 정말 오프 더 레코드인데 나라 스팀 계정에 샀어요. 사비로 사서 집에서 연습을 하고 그걸 잘하려고 심지어 그 조이스틱도 샀어요. 폴가이즈 잘하려고 진짜 집에 있어요. 이런 조이스틱이 아니라 이 오락실에 있는 것 같은 그 조이스틱을 진짜 샀어요. 그래서 막 하고 연습하고 연습을 안 하는 줄 아시는데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와요. 진짜예요. 이거는 당장 다음 주라도 제가 조이스틱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갖다 놓을게요. 일단 언제 또 그 쓸지 모르니까 갖다 놓을게요. 뭐 집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올 수 있어요. 진짜 샀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그 NPC들이랑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저들하고 싸우는 거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나라가 진짜 정말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뭔가 짝사랑
사랑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네. 하지만 언젠간 정복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고 싶은 컨텐츠. 네.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네. 당연히 쿡방, 먹방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먹방도 먹방인데 일단은 쿡방의 어떤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막 지글지글하고 막 뭔가 그런 재미있는 느낌들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하고 싶고 한다면 메뉴는 뭘로 할까에 대해서 아까 막 물어보셨는데 나라는 뭐 공개님이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좋아요. 나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공개님이 할 수 있는 요리는 그냥 다 오케이. 네,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먹방 내지는 쿡방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였습니다. 네, 그럼 새해에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럼 바이바이.